것도 좀 있어요. 예. 남성인인데요. 인사이드 골파. 그렇죠. 좋았습니다. 좋아했다. 아, 오브까지 끌어들이면. 예. 공격이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선수하는데 많이 또 격려도 못해주고 지켜봐주지도 못해서 한편으로는 좀 아버지로서 좀 섭섭하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농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들이 더욱더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재한이 화이팅! 지금까지 26년 동안의 선수 생활과 그리고 아빠로서의, 가장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생활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열심히 해준 거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그 길 동안 험난한 일이 또 많을 텐데 그동안도 열심히 해줄 거라고 믿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으니까 앞으로도 그 모습 변치 않고 잘하리라 믿을게요. 남편이 열심히 하는 모습 항상 고맙고요. 사랑해요. 성인이랑 재환이가 벌써 은퇴를 한다니 사실 저도 잘 좀 와닿지 않고 저도 은퇴한 지 뭐 한 3, 4년 됐는데 본인들이 이제 은퇴 당시에는 좀 섭섭함과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앞으로 그 더 많은 농구에 관련된 더 많은 생활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들이 선수 시절 때 노력한 농구에 대한 노력한 열정만큼 앞으로 새로 열릴 그 세상에서 그 열정만큼 쏟는다면은 더 재밌고 더 좋은 제2의 농구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